저는 누구나 축구를 하는 쿤바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카메룬의 다른 여러 도시에서 성장했습니다. 쿤바에서는 집 앞뒤, 해변, 길가, 그리고 학교, 즉 어디에서나 축구를 했습니다. 저는 티코라는 도시에서 축구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티코에는 축구 실력이 저보다 좋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들이 저보다 축구를 더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축구에 더 열중하는 저를 발견했고 그들보다 더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구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카메룬의 축구 역사상 1990년 월드컵은 카메룬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고 수준의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국가대표 경기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했고 모두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항상 나도 저곳에서 경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마운트 카메룬이라는 1부 리그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키프로스라는 팀으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모험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년 정도 경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니저와 연락했고 그는 저를 사우스 아프리카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두 시즌 동안 그 도시로부터 도망쳤고 암스테르담의 아약 암스테르담에서 경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저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특별히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많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저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분의 임재와 음성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